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눈병과 기관지에 좋은 수크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크령은 힘센 풀이란 뜻으로 생명력이 무척 강하고 달리던 말이 이 풀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매우 질기고 억센 편입니다. 큰 특징은 수분이 보장된 곳에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더욱 무성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세립질의 단단한 토양에서도 끈질기게 잘 서식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강아지 풀하고 많이 닮아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체적인 모양과 형태가 수크령이 약간씩 더 큰 편입니다. 맛은 달면서 평하며 특별히 밝혀진 독은 없고 폐와 간에 들어갑니다. 먼저 옛고서에는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있어 눈이 흰자위에 벌겋게 충혈되는 증상을 없애고 눈의 염증 및 눈부종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수크령을 낭미초라는 한약명을 쓰고 눈을 청아하니 맑게 해 시력을 증진시키는 약재로 쓰여 왔습니다. 특히 눈 안에는 아주 미세하고 많은 모세혈관들이 소동맥과 소정맥을 통해서 그물 모양의 가는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낭미초는 이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확장시켜서 망막질환개성과 출혈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 및 치료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TV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눈이 많이 피곤하고 시력저하가 되는 경우에 면역력을 키워 시력 문제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크령은 옛부터서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데 줄곧 유용하게 쓰였고 눈이 자꾸 간질거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치료할 때도 적용됩니다. 눈충혈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눈의 이물질 침투와 안구건조증, 눈 실핏줄 터짐이 눈충혈과 출혈의 주요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눈질환에는 수크령과 결명자를 달여서 하루 2, 3회 정도 응용하면 눈충혈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안구건조증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초기 증상으로 인한 망막 손상을 방지하고 비문증에 적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비문증은 눈의 유리체 혼탁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종의 내시현상을 말합니다. 주요 증상에는 실 같은 검은 점과 눈 주변에 떠다니는 거미줄과 실지렁이, 그림자 또는 검은 구름 등으로 느껴지는 시각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안구 내에 유리체 부유물이 있을 때에도 발생하게 되고, 밝은 하늘이나 흰 면을 보았을 때도 시야에 희미하게 모기와 같은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비문증과 망막장애에는 수크령 전초와 황연청상자, 석결명 치자 용담초 등의 약재와 적절히 배합해 쓰면 됩니다. 용량은 각 3~5g에 물 2리터 정도를 붓고 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하루 2~3회씩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크령과 블루베리 잎을 꾸준히 달여서 차처럼 응용하면 비문증의 진전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안저출혈과 비문증 당뇨망막까지 있으신 분은 블루베리를 알약으로 하루 3번 먹고 안저출혈과 비문증도 거의 없어진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비문증과 당뇨망막병증성, 황반변성 및 황반부종 백내장에 유효한 약초는 유근피 백출 목향, 백복신 향부자 석창포, 원지 초결명 홍화 강활 방풍 등이 실험에서 검증된 약초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들 약재 중에는 포도망염과 맥락막, 시신경 유리체, 수정체 공막질환 등이 있는 환자를 치료해 좋은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크령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으며 몸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유해물질을 일시에 없애주기도 합니다. 특히 뿌리를 말려 우려 마시면 흡연으로 인한 노폐물과 니코틴을 없앨 수가 있으며 폐기를 깨끗이 맑게 해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폐와 기관지에서 가래가 자주 끓거나 경락을 잘 통하게 해 호흡곤란 현상을 줄이고 폐렴과 폐결핵의 진행을 차단시키며 창독을 치료해줍니다. 최근 수크령 추출물은 니코틴과 독소를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해서 담배를 끓을 수 있는 금연보조제 원료로 제조해 쓰이는 중입니다. 수크령 금연보조제는 일반적으로 금연초와 금연침, 금연검과는 다르게 담배를 갑자기 끊는 게 아닌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금연보조제에 담배를 끼우면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3%씩 니코틴을 감소 및 제거해준다고 하며 담배를 피면서 의존도를 낮춰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31일이 되면 마침내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며 실제 금연에 성공한 사례자가 있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수크령은 여성산열에 적용하기도 하며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오지 못하면서 음부와 아랫배가 아프고 배변 느낌이 껄끄러우며 통증이 있는 증상에도 진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크령은 뿌리를 포함해 모든 전초를 약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여름과 가을에 채취해서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뾰족한 털이 있는 씨앗 부위가 몸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심각한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잘라내고 뿌리와 줄기만을 약재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건조는 방그늘이나 햇볕에 2, 3일 정도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생초는 20에서 30g을 쓰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회 5에서 10g 정도를 700ml 물에 달여서 하루 2, 3회씩 복용하시면 되고 대추와 감초를 첨가하셔도 됩니다. 그 밖에 줄기와 잎은 잘게 갈아서 환이나 산재로 만들어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수크령은 몸이 냉한 사람과 위장이 약하신 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하고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평소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생리통이 심할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게 좋고 병증이 완치가 되면 사용을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